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귀한 첫날입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길에 깔았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또 그때는 유월절 큰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아주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을 때니까 얼마나 그 장면이 장관이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그 환영의 어떤 이유에는 오늘 찬양대도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호산나에 있다고 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절박성이 담겨져 있죠. 당시에는 그 로마의 식민지 사회에서 인권이라든지 또 국가의 주권을 다 빼앗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이제 진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90% 이상 되는 사람이 매일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제발 좀이 고통의 땅에서 구원해 달라는 부르짖음이 누가 지도자만 한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다 목숨 걸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메시아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래전부터 다윗의 후손 중에 우리의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를 걸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은 하루 만에 드러났게 되죠. 하루 만에.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시작이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호산나하고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께 너무나 실망해서인지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십자가로 바뀌는 순간이 이한 주간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실망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한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읽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신가를 속죄의 제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속죄 제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정성껏 기른 자기가 기른 양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이 안수하여 이 사람이 한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죽여서 피는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들은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그 더러워진,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고기이기 때문에 이 고기는 다른 제물과 다르게, 다른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나눠 먹고 또 이렇게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제물은 영문 밖,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가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가 바로 이 영문 밖에 세워진 것입니다. 영문 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을 당하셔서 피뿌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기 때문에 영문 밖에 불사라진 바로 속죄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제물은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제물을 바쳐서 죽여서 피 뿌리고 영문 밖에 불사른다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제물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물은 하찮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정성껏 준비해도 자기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제물이 되셨다 할 때 우리는 참 놀라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나 같은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모든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가치. 슬픈 현실이기도 하고 또 부정할 수도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하는 숫자의 날짜에 대해서 보상받는 액수가 다릅니다.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보상을 다르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가 타는 차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동일한 차종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가치를 매깁니다. 이 사람은 비싼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싼 값에 부릴 수 있어. 이 사람 한번 모시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돼.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가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초월해. 세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재벌이고 또 높은 권세자라 할지라도 망나니 아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근데 아들이 망나니 같이 노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목사님이 늘 전도하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시니까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루는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빠한테 반항을 합니다. 아빠는 훌륭한 목사일지 모르지만 가정에선 빵점이에요. 막 울면서 나한테는 아빠가 없어요. 그때 이 아빠가 목사님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얘 아이가 어릴 때죠. 얘, 나는 너가 생각할 때 내가 큰 교회를 하고 많은 곳을 다녔어. 유명한 사람인 것 같지만 네가 원한다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아빠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할 수 있어. 담임 목사직 내일 가서 내가 포기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하고 또 울더라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가치는 이거죠. 가치.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망나니 아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야, 저 사람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정말 저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망나니 아들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게 되는구나. 아깝구나. 여러분, 부모 입장에선 아까운 게 아니죠. 가치는 사랑에 따라서 초월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이걸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흉내를 좀 내보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또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아침 함께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금요일 성금요일 하루 종일 금식하기도 합니다. 또 오락을 즐기지도 않고 좀 경건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 주간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깊이 해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은 영향력에 있다고 봅니다. 영향력. 우리는 수도사들이 아니에요. 나 혼자 골방에서 수도한다고 그것이 무슨 세상의 영향. 어떤 인도의 수도승은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그 위에서 40년을 살았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 팔 하나 들고 평생 안 내렸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별의별 것이 다 유명해졌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대단함이 그 이웃에 밥 한 끼를 주었습니까? 죽어가는 누구를 살렸습니까?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은 0점짜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는 고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하시는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찬송의 제사.
내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찬송의 제사라고 했어요. 찬송을 제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런데 찬송이 하나의 제사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이 찬양이 거룩한 제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 우리가 같이 회중에서 같이 찬양하라. 거룩한 제사입니다. 예배 끝나고 길을 가다가 또는 퇴근하고 어두컴컴한 밤길을 걷다가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흥얼흥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들이 그 순간순간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제사가 무엇인가? 저는 가장 찬양의 제사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주제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유월절이 어떤 사건을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에 이루어지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다 이제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안에서 먹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 진보따리 싸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이제 막 수레를 끌면서 어르신 부축하고 아이를 안고 가축을 몰아가면서 이제 애굽을 나와서 해방된 기쁨을 누릴 때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들은 합창을 했을 거예요. 팍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신이 나서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 찬양, 그 장면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흥얼흥얼거리는 것 같지만 이 안에 구원의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찬양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릴 때 그것이 제사처럼 향기나는 제물이 돼서 수천 마리의 소를 잡은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찬양하는 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회중 찬양을 하고 찬양을 찬양할 때 또 예배회하고 돌아갈 때 그 찬양을 할 때에 그냥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그 찬양이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여호와 당신은 우리의 호산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향기라는 제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늘 부르는 그 가수들의 노래가 그 자기가 부르는 유명한 노래들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귀한 시간에 뭐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자기가 유명한 가수들이 부른 노래대로 자기의 운명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통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잘 즐겨 부르는 노래. 집에 돌아가면서 신고산이 우르르르 이런 노래 부르면 되겠냐 이거죠. 외로운 이산장에 뭐 이런 노래 불러서 되겠냐. 우리가 노래가 딱 나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 호산나, 할렐루야, 막 영광 돌리는 노래들이 나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모습을 700년 전에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찔리심은 내 허물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리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상하신 우리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면제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너무나 그 안에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서 예수를 믿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그 얼굴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표정으로 신앙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표정으로. 예. 표정으로.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젠가 꼭 하고 말기라.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예배당 들어올 때 거울 하나 보고, 예배당 나갈 때 거울 하나 보는 거. 예. 그 바뀌지 않으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굴 가운데에 정말 근심이 없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근심이 없겠어요? 왜 슬픔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슬픔을 이겨내고 우리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 원천교회 찬양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행의 제사. 예, 선행의 제사. 선행이 제사라는, 여러분, 예배가 제사, 선행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제사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힘없어서 나약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한 죽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의 선행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어 이 수많은 영혼들이 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선행을 하신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내는 사람 아닙니까? 또 목회도 한 교회에서 지금 20몇 년째 되고 있는데, 잘 되는 집과 갈수록 침체되는 집, 뭐 이거를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중요한 근거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늘 베푸는 집은 잘 되더라고요. 베푸는 집. 예. 늘 베푸는 집. 그러면 베푸는 거를요, 그 자녀들이 배워요. 그 자녀들이. 아, 어느 집에 뭐 잠깐 방문하거나 손님 초대받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꼭 뭐라도 가져가야 되는구나. 까만 비닐봉지에 귤 몇 개라도 들고 가야 되는구나.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분 얘기를 하면서, 여보, 우리가 아무개 집사님 요즘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식들은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 많이 베푸는 삶, 주는 삶.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기심이 가득 차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감격하지 않고서는 이 선행의 제사를 우리는 흉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아이가 어느 날 학용품 하나 뺏겨왔어요. 그래서, 야, 너 학용품 이거 엄마가 사준 크레파스 어째서? 친구가 자꾸 달라 그래서 그냥 줬어요. 그 뺏긴 거야? 아니에요, 내가 그냥 줬어요. 라고 해서,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그 크레파스가 얼만데, 넌 바보야? 왜 뺏겨? 그래서 엄마가 다음날 쫓아가가지고 크레파스를 뺏어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이 아이는 신앙의 명문가 되기는 글른 거예요. 어떤 아파트인데 항상 집 앞에 되는 그 구획선 앞에 중앙에 차를 딱 대는 사람이, 두 차선인데
좀 고급 승용차인가 봐요. 항상 거기 그래서 늘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경비원이 얘기해도 소용없고 주민들이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막 붙여놔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아들이 젊은 아들이 자기 차를 댈 데 없어서 고생하다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갖고 슬쩍 그 자동차 열쇠로 옆에 쓱 긁고 왔대. 그래서 아빠 내가 살짝 긁고 왔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랬더니 속이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더래. 10년 묵은 체중.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그런다. 신앙인. 그냥 보복하고 그냥 악을 악으로 갚고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지. 잘해준 게 없는데 내가 뭐하러 잘해줘?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예화기도 한데 캘리포니아의 베즈 로텔 부부가 살았는데 이 아내가 희귀한 혈액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서 긴급히 이제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긴급 수혈을 해주게 되었는데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수혈을 해주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아내가 수혈해주고 나서 한동안 병원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피를 뽑는다는 것이 사실 이게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병치를 하는데 나중에 더 화가 난 것은 그 수혈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소문나나 폭력되고 칼을 휘두르다가 칼 맞고 그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아니 저 폭력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착하디 착한 내 아내가 생사를 오가는 고통을 겪을 때 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내 착한 아내가 왜 고통, 그래서 다시는 수혈하지 말라고 막 꾸짖고 있었답니다. 그럴 때 분노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묶여 살다가 고통받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인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선행을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밭을 팔고 뭐 가축도 팔고 그래서 굶고 있는 많은 이제 식구들을 먹여 살리죠. 그중에 아주 자기가 가진 기술로 선한 일을 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해 교회에서 어떤 말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아니에요. 다비다가 이런 말을 하였더라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사람은 말의 영향력에 따라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다비다는 누구냐? 겉옷과 속옷을 지어준 사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초대교회 성도의 여인이 정말 가난하니까 옷이 뭐 한 벌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뭐 100년 전만 해도 다 한 벌밖에 없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벌밖에 없으니 10년 막 입은이 다 너덜너덜해져서 여인의 몸을 가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몰래 옷 짓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옷감을 사다가 다 지어서 몰래 선물을 줍니다. 또 속옷이 너무 낡아서 막 보기에 너무 민망할 정도, 그러면 속옷을 지어서 또 살짝 선물로 줘. 이렇게 해서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수많은 여인들이 통곡하며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보여주고 자기의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옷은 저 다비다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하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죠. 그분의 삶의 영향력은 죽음 이후에 무덤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저분이 나는 이런 선행을 베풀었어.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장례식을 제가 치를 때마다 그런 미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몰랐던 이야기. 저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장로님이 나 학비 없을 때 학비를 대줬었어요.
정말 우리 집 어렵고 신랑이 사업 부도 내고 너무 힘들고 도망가 있고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까 할 때 저 장로님이 권사님이 분유 10통씩 사줬어요. 애들이 치킨 먹고 싶다고 울 때 저 집사님이 구역장님이 치킨 배달해 줬어요. 이런 미담들은 선행의 예배라. 이런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순서 착착착 맞춰서 5분, 3분, 7분 완벽하게 딱 맞추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일까요? 우리 예배의 성공은 영향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비다 정말 귀한 분이 다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오늘 여기 계시는데 그 한복 가게를 만드실 때 이름 지어달라고 제가 다비다라는 귀한 이름으로 지어드렸는데, 이게 이제 드라마 보면 중간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 이 광고하는 거예요 제가. 예, 우리 한복, 우리 다비다 한복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PPL.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은퇴하고요 고아원 하나 할 거예요. 목사님 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프리카에 뭐 하나 질 거예요. 하나도 안 반가워요. 예. 지금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선행 베푸세요. 직장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1,000원, 2,000원 그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에게 밥 한 끼 사주세요. 여러분, 그거에 예배예요. 그게 예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손해가 되고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지랖이 괜히 넓은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제물이 되신 것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다,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는 거죠? 주지 못할 게. 물과 피를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얼마를 주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감동 주실 때 선한 영향을 선행으로 베푸셔서 예수님 따라 고난주간의 의미를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의 제사. 예, 세 번째 순종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너희를 인도하고 또 가르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쨌든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 구역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이런 분들 있죠.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또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마치 자기가 당하는 죄인 것처럼, 자기가 당하는 고통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도 한 성도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그 긴급히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연락하시는 분이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울면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쓰러지셨어요. 제가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는, 그렇게 친한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생사를 오가는 그 순간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네.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위한 사람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의 중요한 그 문 앞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 지도자들, 그들과 담을 쌓아서 우리 인생에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식당에 갔을 때, 저도 참 그런 걸 잘해요. 예. 너무 맛있어요.
오늘 식당이 너무 맛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더 맛있는 거 좀 더 달라는 아부성 발언이에요. 아부성. 진짜 맛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맛있어요. 식당 너무 친절. 들어가면서부터 주방을 보면서 야 오늘 또 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그러면요 고기 한 점 더 얹어주는 거 틀림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하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너희를 인도하는 자 어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할렐루야.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내게 오라 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모든 목회자들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단과 사이비는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나를 봐라.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진짜 목회자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해라 이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인도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십자가가 전부냐? 아니다. 예수님이 전부냐? 아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도도 따라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전통도 지켜야 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마.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 십자가 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외에 아무것도 내게는 없어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나는 아무개 목사 때문에 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무개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해서 교회 안 다녀요 하는 분이 나는 어떤 분은 더 심해요. 40년 전에 내 고등학교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때려갖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도 있어요. 5만 가지 핑계가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교회를 믿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믿으려고 하는 교회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가짜죠. 목사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죠. 사이비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를 믿어야 돼요. 목회자들은 설교를 맡은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요즘 말해서 배달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달꾼. 너무나 원하는 편지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맨날 문 앞에 서서. 근데 우체부가 왔는데 우체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불친절해. 인상부터 안 좋아. 말도 막 반말을 써. 그래갖고 아이 기분 나빠 나 편지 안 받을래 이런 분 있어요? 아니 음식을 딱 시켰는데 음식을 딱 갖고 오는 그 배달하시는 분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아유 인상이 더러워서 내가 안 배달한 거 안 먹을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얼굴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이 어떤지 우편 배달하는 사람이 어떤지 쳐다도 안 봐요. 우리의 눈은 오직 그 편지와 음식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물론 사람은 어떤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교회의 성도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은혜 받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존경할 만한 좋은 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교회를 옮기세요 차라리.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말씀에.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다. 아, 저분이 어느 학교 나왔어? 저분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선생님은 이 사람을 몇 명이나 수술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딴 데 가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분의 인격이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실력 때문에, 그분의 경험 때문에, 능력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야 될 말씀은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오는 거예요. 말씀 보고. 이 말씀. 자,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럴 때에 그 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꺾으려고 했어요. 왜? 꺾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니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예수님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 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본 거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본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물러가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영문 밖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아니 내가 왜 죽어? 네가 왜 손해봐? 너 살아야지. 네가 잘 돼야지. 네가 복받아야지. 예수 잘 믿고 복받았던 소리 들어야지. 예수 믿고 죽었던 소리 들으면 되겠어?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사단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순종의 제물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불순종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늘 그런 말씀을 한대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이웃이 산다. 늘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연이어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명쾌하고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순종의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공동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각자 각자의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무거운 십자가도 있고 가벼운 십자가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나 저 다른 집사님들 하는 거 보고 할게요. 뭐 전체적으로 뭐 우하는 분위기면 나도 하고요. 다 안 하는 분위기면 나도 안 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십자가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제사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많은 날들 가운데 한 날에 불과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한편 설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한데 그 마무리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수천 년의 말씀이 쌓여져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종이 바로 말씀이 진실임을 드러내는 비결이라는 거죠. 주규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다가 47살에 결국 순교를 하셨는데 그가 지은 찬양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아닙니까? 그냥 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그래, 영문 밖에 길이라네. 그 죽어진 씨앗 때문에, 그 순교자들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내일 꽃을 피우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날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한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한 주간 동안 해보십시오. 고난주간 금욕 금기 수도 승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전에 하지 못했던 선한 일을 좀 해보십시오. 이웃을 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